경기 의정부 실내 빙상장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경 전국종합선수권대회에서 새로운 챔피언이 등장했다. 피겨 세피얼 신지아가 또 한 번 큰일을 냈다. 고등학생, 대학생 언니들을 제치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위를 하며 종합선수권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포스트 김연아로 피겨 차세대 에이스로 관심을 받았던 신지아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던 순간이었다. 신지아는 지난달 4일 열린 2023-2024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깜짝 우승을 알리며 세대 교체를 알렸다. 그저 우연으로 운이 좋아 우승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에 보란 듯이 2차 선발전도 우승하며 완벽한 세대 교체를 알렸다. 신지아는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 75.51점, 예술 점수 67.55점, 감점 1점 합계 142.06점을 받아 쇼트 프로그램 점수 70.95점을 합친 최종 총점 213.01점으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5위 피겨 장군 김예림을 제치고 우승했다. 3위는 2022년 4대 6 선수권 대회 은메달리스트인 이혜인이 차지했다.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 생명의 나무 모음곡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신지아는 첫 번째 연기 과제인 더블 악셀과 트리플 루프, 트리플 살코를 깔끔하게 뛰며 완벽한 모습을 뽐냈다. 그는 전반부 마지막 점프인 트리플 플립 더블 토로프 더블 루프 콤비네이션에서 텐션을 받았지만 플라잉 카멜 스핀 스텝 시퀀스를 아름답게 연기하며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후반부 연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는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르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처리한 뒤 펜스에 살짝 부딪히는 실수를 범했다.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신지아는 손으로 펜스를 밀고 나왔고 다시 스피드를 끌어올린 뒤 트리플 플립 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를 이어갔다. 신지아는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 코레오 시퀀스,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으로 남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연기를 마무리했다. 신지아는 전체 1위로 새 시즌 태극마크를 달며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신지아가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이유는 나이 제한 때문이다. 피겨스케이팅은 1, 2차 선발전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과 4대 6 계열 선수권대회 출전 선수를 정하게 되는데 2008년 3월 19일생인 신지아는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15세가 되지 않았기에 3월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와 4대 6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세계선수권대회에는 국가대표 선발전, 1, 2차 대회 합산 점수 2위 김채영과 3위 이혜인, 4위 김예림이 나선다. 그와 함께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다. 베이징 올림픽 여자 싱글 6위를 차지했던 유영은 1차 선발전에서 컨디션 난조를 보였는데 국가대표 승선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최소 5위 이상은 기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베이징 올림픽에 사용한 레미제라블을 가져오며 승부수를 띄웠으나 허리 통증 여파를 이겨내지 못한 유영은 2차 선발전에서 172.96점에 그쳐 상위 8명에게 주어지는 새 시즌 국가대표 자격을 얻지 못했다. 남자 싱글에서는 차준환이 총점 271.21점으로 대회 7연패를 달성하며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따냈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클린 연기로 1위에 올랐던 차준환은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170.17점을 더해 큰 이변 없는 우승이었다. 그와 더불어 여자 싱글만큼 선수층이 두꺼워지기 시작한 남자 싱글에서 쟁쟁한 경쟁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1차 선발전에서 2위를 기록한 이시영을 제치고 김연경과 서민규가 각각 2, 3위의 이름을 올리며 남자 싱글에서도 새 이름들을 올렸다. 한편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로 클린 연기를 하지 못한 차준환은 남은 4대 6 선수권, 세계 선수권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차준환은 2월 미국에서 열리는 4대 6 선수권에서 대회 2연패와 3월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에서 한국 남자 싱글 첫 메달에 도전한다. 피겨 여자 싱글은 본격적으로 티켓 경쟁을 넘어 국가대표 자리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아이스댄스, 페어 등 선수층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2026 밀라노 대회 단체전도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선수들마다 사연 없는 선수 어디 있겠냐마는 각자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밀라노 대회 출전을 위해 노력하고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선수 생활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랄 뿐이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